아, 이것도 많은 분들이 내가 썼나? 할 질문이에요. 이제 문장 하나하나 갈 때마다 난가? 난가? 계속 그러실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잘해지고 싶다는 마음. 잘하기 위해서 연구한 법칙들 때문에 작업에 몰입이 안 됩니다. 예전에는 그저 책상에 앉는 순간부터 아예 다른 세상으로 들어간 듯 몰입해서 작업을 했었는데, 시간이 흐름에도 이렇다 할 성과는 없고, 생업에 치여 살다가 다시 책상 앞에 앉았을 때 내 실력이 퇴보해 있음을 확인하고 만난 공포감, 조급함, 그리고 자괴감마저 제 손을 붙듭니다. 이런 이야기로는 성공할 수 없을 텐데 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때문에 작품 속 자그마한 실수라도 보일라 치면 바로 꿈같은 몰입 상태에서 벗어나서 현실의 나로 돌아오고, 무라일체가 깨진 상태에서는 확연한 작업 속도와 퀄리티 차이가 납니다. 열심히 고민해서 공부해서 알아낸 해야 할 것과 안 해야 할 것의 목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공이 주도적이어야 된다. 너무 무거운 이야기도 너무 가벼운 이야기도 양극단으로 가면 안 된다. 감정을 드러내지 말고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가면 이 인물이 공기화가 된 인간 분량을 조금 할애해서 역할을 만들어줘야 된다. 등등등. 분명히 내가 정한 나아지기 위한 법칙들인데 이것들이 도리어 제 발목을 잡는다는 기분입니다. 이 브레이크는 작업 도중뿐만 아니라 머릿속에서도 제동을 걸어서 산책하면서 플롯 장면 이야기를 상상하다가도 이 얘기는 이래서 안 되겠네 하면서 또다시 몰입을 깨니 미치고 환장을 노리십니다. 두 번 세 번이고 다시 몰입하더라도 또다시 같은 이유로 손이 멈추니 짜증만이 잔뜩 나 기승전 원고회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개월째 지속되는 증상입니다. 혹시 작가님은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다시 몰입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해결해 주길 기다려야 될까요? 모두들 털하입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할 얘기가 많아요. 일단 중요한 게 작업에 몰입이 안 된다. 그 이유는 내가 열심히 공부한 원칙들과 법칙들 때문이다. 작법들 때문이다. 이론들 때문이다. 보이는 게 많아버려졌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바닷누님께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야기를 만든다는 작업의 정체를 보면 내가 몰입해서 쓸 수 있고 몰입해서 써야 하는 영역이 있고요. 철저하게 객관화돼서 밖으로 빠져나와서 해야 되는 영역이 있는데요. 전자가 재밌고 보통 신납니다. 후자는 고통스러워요. 자, 그럼 이 영역이 어떻게 나뉘냐. 이거 잘 들으세요. 이건 정말로 경험에서 나온 얘기인데 정답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저는 거의 믿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만드는 데는 두 가지 공정이 있어요. 조각으로 치면 찰흙을 붙여나가는 것 같은 조소라고 하나요? 소조. 두 번째는 덩어리를 깎아나가는 조각이 있습니다. 이야기가 일단 어느 정도 크기로, 어느 정도 방향성으로 어떻게 끝날지 한번 쭉 가면 그 이야기 전체의 덩어리가 소조처럼 살이 붙어서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나서 조각처럼 깎아 나간다고 느끼시면 좋아요. 자, 이때 내가 배웠던 작법, 이론, 원칙, 웹툰 스쿨에서 그랬다더라 이런 모든 정보들은 조각할 때 사용할 굉장히 예리한 조각칼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체크리스트 같은 것들인데 그걸 손에 든 상태로 소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찰흙을 붙이지 못합니다. 이야기가 앞으로 못 나가요. 다시 말하면 뭐죠? 엉망이고 어수룩하고 고칠 때가 많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밀고 나가서 아 이거 이대로 못 쓸지도 모르겠는데 싶을 정도로 덩어리를 키워놓은 상태가 흔히 우리가 말하는 뭐죠? 초고예요. 소설가, 시나리오 작가 그 모든 사람들이 언제나 뭐라고 하죠? 초고를 쓰고 자 이제 시작하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초고는 언제나 쓰레기다. 그리고 중요한 작업의 본질은 탈고에 있다. 다시 고쳐 쓰는 과정에서 이야기가 이야기처럼 되는 겁니다. 그때 사용하는 게 작법들, 이론들. 왜 여기가 약하지? 왜 이쪽이 재미없지? 왜 이쪽이 나를 울리지 못하지? 라는 그 고민이 생겼을 때 어떻게 고칠까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배웠던 원칙들을 뒤적여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체크리스트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콜로스에서 이번에 낸 강의도 체크리스트 형식이에요. 일단 무조건 쓰고 만든 다음에 이 체크리스트를 들고 한번 비교해 보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처음 만들 때부터 탈고된 상태에 완성된 걸 쓰고 싶기 때문에 몰입도 안 되고 앞으로 못 나가는 겁니다. 몰입이 제일 잘 될 때가 언젠지 아세요? 이것이 맞나 틀리냐가 아니에요. 이거 재밌는데 멋진데 간지나는 데란 느낌에 빠져가지고 계속 쓰는 거예요. 그게 몰입이에요. 그걸 하려면 어떻게 돼요? 조각칼 버려야 돼요. 그냥 덩어리를 막 붙여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덩어리를 키우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은 그래서 몰입해서 재미있게 완성도가 떨어지고 개연성이 떨어지고 앞뒤가 안 맞고 구멍이 허술할 수 있지만 아무튼 나는 재미있게 끝까지 쭉 밀고 나가서 이렇게 돼서 저렇게 돼서 이렇게 하면 재밌겠지? 그렇게 해서 이야기 전체를 쭉 만들어보는 그 초고 과정이 지금 이 바닷누님께서는 탈고하는 느낌으로 쓰고 계신 거예요. 이건 외워도 좋습니다. 저는 거의 외우듯이 살아요. 초고는 엉망으로 빠르게, 탈고가 고통스럽고 집요하게입니다. 그 두 개를 헷갈리시면 이야기가 앞으로 못 나가요. 절대 못 나가요. 진짜 명심하시면 이러면 또 너무 정답같이 얘기하나? 그러니까 저는 데뷔작이라고 다 뭐 엉망이라고 말하는 건 아닌데 초고는 무조건 엉망이에요. 다르게 얘기하면 괜찮은 초고란 없다. 이 말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엉망으로 써야지 그나마 초고를 끝까지 쓸 수 있다 라는 말에 가까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모든 초고는 쓰레기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쓰레기가 아니게 잘 써보려고 하면 절대 초고를 끝까지 못 쓴다는 뜻이에요. 그나마 엉망으로라도 막 빨리빨리 가줘야 이 초고를 끝까지 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초고가 나왔어요. 그때부터 아무리 경력이 오래된 소설가라도 누구라도 지금부터 이제 탈고하자. 그때 캐릭터가 왜 약할까? 도입부가 왜 약할까? 사건이 왜 느슨할까?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될까? 이런 것들을 고치기 위해서 조각돌을 들고 원칙의 칼로 깎아 나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고통스럽고 어렵고 느린 거죠. 거기서부터 저는 근데 거기서 좋아하긴 합니다. 어이가 없네 내가. 근데 여러분이 하다 보면 경력이 좀 쌓이면 초고 쓸 때보다 탈고할 때가 더 재밌을 때도 많아요. 야, 요거 요렇게 바꾸니까 괜찮네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작가들은 탈고를 고통스러워하는데 초고라 하면 콘티만을 뜻하시는 걸까요? 아, 지금 이야기에 대해 말씀하시니까 이야기만 말씀드린 겁니다. 이야기만. 콘티까지 안 들어간 거야 아직. 캐릭터가 사건을 겪으면서 이야기 마무리까지 가는 그 스토리만 지금 얘기한 거예요. 완전 장편이라면 어느 정도 큰 뼈대는 탈고에 탈고를 거듭한 상태로 들어가야죠. 중편 정도까지라면 가급적 자세하게 탈고를 하고 들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너무 이렇게 몰입이 안 되고 작품이 앞으로 못 나간다고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거꾸로 어떤 분께서는 아, 저는 큰일 났어요. 너무 질러버립니다. 너무 막 써가지고 지금 벌써 원고를 막 20화째 하고 있는데 나아지질 않아요. 누가 그렇게 말해서 거꾸로. 그러면 그분한테 거꾸로 저는 제안을 합니다. 그렇다면 너무 초고인 상태로 계속 원고에 들어가시는 거니까 살짝 갓길에 세우시고 탈고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얘기하겠죠 거꾸로. 근데 지금 벤나님은 너무 탈고를 하는 느낌으로 초고를 쓰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러지 마시고 일단 엑셀 밟아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이게 이 말이 쉽지 않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말만큼 다 쉬우면 모두가 말하고 하고 있죠 뭐.